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지금 첨예하게 전체를 규정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 논란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특별감찰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특별감찰을 먼저 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그게 되면서 청와대에서는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들이 흔드는 거다 이러면서 정면 충돌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저도 뭐 우수수 물러가라는 사람인데, 졸지에 부패 기득권 세력이 된것 같아요. 좌파는 아니니까. 근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낙인 찍기, 전형적인 라벨 리즘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왜 저렇게 그러면 우병우와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을 동일시하면서 가고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관한 원인을 뭐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뭐 내지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 문제다. 이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우병우 수석이 물러가면 그 뒤에 우수석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곧바로 이렇게 칼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물을 저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또 저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전체가 저렇게 움직일 정도로 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야말로 이 정권을 움직이는 핵심 실세들이라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걱정이 되는 일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다. 그래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우수석 문제가 뭐 지금까지 제기된 건 이제 개인 비리의 이제 차원이고 그러면 충분히 뭐 정권 차원에서 이제 떼내고서 이제 가면 이제 되는 일인데 이거를 끝까지 막아주면서 여론하고 맞서면서 정권 차원의 어떤 위기로 이렇게 이제 그 치닫게 만드는 거. 이거는 참,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국정운영이라고는 도저히 뭐 생각하기가 어려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뭐두 가지 차원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뭐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석이 이제 물러났을 때 이제 그 사정 라인, 사정 기관들에 대한 이제 통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질 거에 대한 심각한 이제 우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임기 말이 과연 뭐 무탈하게 이제 갈수 있을 거에 대한 우려. 그래서 우석을 내보낼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하나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워딩들을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게 저는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지금 좀 평정심을 잃다시피 한, 정말 죽기 살기 시대의 어떤 그 리더십, 죽는 해산을 생사의 어떤 그 이분법의 어떤 그 리더십, 이것이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 만을 앞두고서 밀리면 이제 죽는다. 내가 질 수는 없다는 그런 어떤 오기가 아주 좀 극단적인 형태로 지금 이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판단을 좀 이제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제 과거 이제 자신의 그 아버지 시절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이제 통치 방식 결국 그 이제 학습 효과 아니겠는가 저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고역을 하는 거, 이거 애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대통령이 진다는 게 패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정서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이제 남은 임기, 뭐 아직 한 1년 반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어떤 오기식의 그 통치 방식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양보를 하고 뒤로 물러서고 이래야 될 것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은데, 임기 말로 갈수록. 여기 이거를 뭐 양보를 하면은 이거는 내가 죽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여주는 게 진짜 상당히 좀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닌가. 이제 대통령 본인이 모든 거에 대해서 승패의 관점에서만 이제 본다고 했을 때 남은 임기가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절세기 문제 얘기하세요. 저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홍정수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뭐 캐릭터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민정부의 실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모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정치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또 하나의 자신감과 같이 제압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일들이 대단한 거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에서 비롯된 것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문제가 계속 결국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 성과도 못 내는 결과까지 왔습니다. 뭐 아실 겁니다. 민창동을 처음에 썼던 것도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우파 세력 어쩌고저쩌고 뭐 해석했던 것 차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쓰고자 한 사람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옹호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방향이라든가 통합적인 그동안의 선거의 명분에서 완전히 불통으로 가게 된 출결점이었었고 그 이후에 댓글 관련 논란도 박근혜 대통령 바로 논란이 되면서 주변에 옹호하면서 세력 싸움이 되고 세월호에 관한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가지고 이것은 이념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 아다시피 지난해 집권 여당을 어렵게 만들었던 배신의 정치 파동도 유승민의 노선업적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의 시각에서 그랬던 거였었는데 최근도 그렇게 되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고신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여권 세력 또는 보수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방향대로 맞춰져 가고 그러다 보니 거꾸로 이제 이념 싸움이나 세력 싸움에 취향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죠. 최근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세력까지가 끌어들이면서 싸움을 이어갈 수 없다. 결국은 권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정권 만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스타일이 결국은 이제 확인되면서 이게 더 정권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 우병우 수석의 어떤 사태에 이 정권의 박근혜 정부의 어떤 운명을 그는 듯한 모습. 이거는 가면 갈수록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우병우 수술에 대한 어떤 신뢰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 알다시피 작년에 이른바 정문의 문건 사건이 폭로되고 3인방의 어떤 실체가 이렇게 폭로되었을 때 그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처럼 국기문란으로 해서 오히려 그 문건 유출한 부분을 이렇게 기소하게 만들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전반적인 어떤 설계와 작업을 수행한 게 우병우, 당시에 민주비서관이죠. 그래서 아마 이른바 상인방과 대통령한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박근혜 정부가 초반에 혼란 속에서 정립됐다고 평가하는 김기춘 비서실장 시대.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태에 버티면서 결국 마지막 사퇴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할들을 우병우 수석한테 이렇게 인수인계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우병우 수석은 그게 청출어람이라고 오히려 김기춘 실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금 이제 이 정부 내에서 온 사정기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병호 사단이다. 이렇게까지 그 표현을 될 정도인데, 정말 정권의 운명을 우병호 수석한테 지금 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제쯤 그 부분을 그 받아들이실 것이냐. 뭐 이정현 대표 말에 의하면은 뭐 진상규명 외에는 뭐 1초도 뭐 기다리지 않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정말 식물정부, 식물정부가 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원하지 않는다. 여당은 물론이지만 여당도, 그리고 온 국민들도 박근혜 정부가 식물정부 되길 원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논총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와 청와대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지금, 근데 그 대통령 그런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 있고 나서도 여전히 지금 그 여당 내에서도 우병우가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하는 그 그게 많고, 친박 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언론이나 이런 데나 또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 여건이 굉장히 좀 분열적인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가 온통 그냥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그런 제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수 진영 또는 이제 그 여권층 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분열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고, 당장 이번에 우병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제기한 게 바로 이제 그 보수 언론의 뭐 대표적인 이제 조선일보가 앞장서가지고 거의 뭐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어떤 정면 대결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이제 치달아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모양새가 아주 지금 말이 아니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야 지금 뭐 사퇴 불가피론이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정현 지도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말 뭐 거의 뭐 식물 정당이 되다시피 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정현 체제가 아마 그냥 뭐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우병우 직격탄을 지금 오히려 맞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권 진영 자체가 우병우 수장 문제 때문에 뒤죽박죽이 이제 돼버린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박 대통령 눈에는 뭐 다른 거는 일단 다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이 그 고집, 오기, 자신이 이제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일단은 뭐 지금 새누리당이 어떻게 되든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든 그런 건 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박 대통령은 또 자기대로의 자신감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몰려도 결국은 이거를 반전을 시켜 나갈 거다. 내년 대선에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안보 이슈를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대선에서 또 이길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또 지금 당장 이 전국을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이제 반전을 시켜 나가겠다. 니들이 아무리 이제 우병우 얘기를 해도 내가 이 뭐 북한 문제 계속 제기하면서 이 안보 위기론 이거 가지고서 제압을 이제 해나가겠다. 아마 이런 그런 특유의 좀 고집스러운 자신감 이런 게 지금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정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설 자리가 없이 이 뒤죽박죽이 되는 정국이 앞으로 예고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부 분열 얘기를 이제 꺼내셨는데, 이런 농담도 있죠. 지금 왜 폭염이 계속되고 있냐, 폭염보다는 묘가 먼저 지금 사퇴할 걸 예정했었는데 묘가 사퇴 안 하고 있으니까 폭염이 끝날때다가 계속 이러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폭염이 끝날 때까지도 지금 이제 묘는 계속 남은 형태인데, 그래도 조금 상식적, 아무리 비상식적인 행보를 해왔더라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8월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의 분열 양상보다는 새누리당이 이대로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관점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정현 제자하고 맞물려 있겠죠. 이정현 제자에 대한 이제 기대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밑에 있는 충북 같은 사람이었는데 시혜적인 입장에서 일제가 조금 뭔가 공간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여지를 없이 만들어준다면은 오히려 그동안 더 비중이 있었던 김무성보다 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가 있다면 역시 해봐야 청와대 쪽에서는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바로 여러 신복중 한 명을 그냥 볼 뿐이다 라는 견해인데 물론 무게는 무자히 실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정치개혁, 정치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좋은 진도 같이 뭐 가시하면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움을 처한 것이 우병우 사태 문제가 어려움을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병우 문제는 그 시험무대가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시험무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우려했던 이정현 제정을 했던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분열의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쌓이게 된 어느 순간에선가 새누리당의 혁신 새누리당 자체의 개혁 재편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등의 행보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을 재편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일부가 이탈하면서 밖에 있는 세력과 할 건지 이런 상황이 조금 있다든지 한번 검증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 박 대통령이 끝인 근본적인 이유와 그분들이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먹혀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지율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30%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뭐 또 요즘 보면 뭐 태영호만 특정한 선거 한 명 안 나왔다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게 저건 안 봅니다. 나는 어쨌든 테크닉이든 뭐든 지금 또 34% 뭐 안팎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고비를 또 넘겼다. 결국 지지율과의 싸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매번 코너에 몰릴 때마다 권력핵심들이 이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자극시키는 바람에 지금 조선일보를 갖다 보수진영 전체에 대고 좀 다 공격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먹혀들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로 그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먹혀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여태까지는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돌파를 했지만 이번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돌파하는 부분은 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제 툭 하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우병우가 나쁘냐 이석수가 나쁘냐 하는지 우병우 물러가라는데 동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갖고 여론조사도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70, 80%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물었는데 과거에 이 대한민국의 좌우 여야가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인명적인 문제나 이런 걸 담고 있어서 이 정권이 좀 못마땅하지만 항상 힘을 실자 이런 쪽으로 봤던 게 비하면 이번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동료, 도발, 뭐 정권 붕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내부의 단합, 그리고 뭐 분열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런 이야기를 상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권도, 옛날에 노무현 정권도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것마다 다 통하는 것 같이 했지만은 이게 4년차부터는 안 통하면서 급속하게 무너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를 해야지 대각을 위한 이런 식으로 전면 승부를 걸어서 하겠다. 지금 뭐 정종석이 이야기했던 이윤 집중부제 개헌은 연말까지 나는데 그럼 누가 된다고 보겠습니까? 그럼 반기문을 놓고 반기문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밀리면 반기문 만드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방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박혁신들이 생각했던 유언집정부제 개헌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정권 재창출까지 연결되고 이 정권에 대한 평가까지 연결된다는 걸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들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나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그동안에 아버지 때 학습된 것이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만 그냥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시대적인 인식도 아버지께 했던 걸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안보 관련 문제, 대북 문제가 인식은 69년에 감독 수입 나와서 닉슨 도핑 이어지면서 지금 한반도 유신체를 이렇게 시기하고 정말 주장하는 내용이 똑같아. 지금 40년도, 4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현실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더 우리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측면보다는 신인식 자체가 40년 전 인식을 그대로 놓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도서에 나왔던 각주 부검이라는 느낌이 그대로 지금 딱 들어간 케이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을 시리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전번에 이제 8.15 경축사 때 뭔가 좀 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그게 있었는데 뭐 어떤 뭐 워딩에 실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각이 전혀 그만큼 또 이게 그 한계 없구나 진짜 그 한계를 갖다 이런 그 좋게 말하면 참 초지간이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의 변화를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민심의 그거를 전혀 이렇게 그걸 막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갈 거다 라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지적을 하셨듯이 북한 엘리트층이 붕괴한다든지 뭐 최근에 그 태영호가요? 태영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8.15 경축사에서도 그랬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엘리트층들한테 그야말로 그런 통일전선적인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데 그 기소하면 그 제가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너무 정면 승부 내지는 그 북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데 지금 그 또 8월 22일부터 어제부터 일찍 가디건 훈련이 시작이 됐죠. 북한은 이것에 초비상이 걸려갖고 한데 참 위기적이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와대만 갈라파고스 시처럼 이 자기들만 지금 이제 특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이 전체적인 국정과 민심을 판단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하더라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면서 저게 이게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 뜻이고 이게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원내대표가 뭐 알다시피 정진석 친박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지원 속에서 어떤 원내대표가 됐던 거고 그래도 뭐 범친박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라는 것은 그러면은 상식적인 걸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저는 이래 봤을 때 이미 그런 표현이 자기가 어쨌든 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정무수석한테 내가 이런 말 했다. 예, 라고 또 이렇게 전하고 정무수석은 그게 다 되고 기자들한테 이 자기가 이런 문자를 받았을 따름이지 뭐 자기랑 무슨 뭐 상의를 했다든지 만났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이 그게 자기는 책임 없다 연관 없다 이런 식으로만 그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좀 굉장히 극화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코미디 하나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말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일이다. 이 우병우 수석의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정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국정
유명하다가 생긴 치명적인 어떤 그거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들이 사퇴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병우 수사는 지금 이제 그 제기된 것은 개인사다 말이죠. 어쨌든 말이에요. 자기 개인의 민정수석의 어떤 한계라든지 자기 처 같은 문제, 아들 문제, 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그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지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후에 그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그 이 정말 이 정부의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신문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봤을 때 이 그 고리에 있는 것이 이정현 그 대표인데 이정현 당대표가 이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그 기득권 정치를 뭐 망치게 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한계가 지금 이제 명백히 그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여당에서 저는 이거는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이 대통령을 갖다가 그 반하는 어떤 이 세력을 오히려 이렇게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세력이 결국은 이 뭐야 이 정권 재창출을 담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와중에 지금 남북관계가 이제 대단히 불안해지는 상황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이게 이제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지금 이 식으로 가면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좀 이제 긴장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우려가 이제 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한 상황에서 다른 지금 해법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찾을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돌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가닥을 잡은 거가 뭐 뚜렷이 이제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지금 뭐 북한을 향해 가지고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제 발언들을 뭐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쏟아내고 있고 태영호 공사의 그 망병인 문제도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섣부르게 그거를 뭐 북한 붕괴랑 연결시켜서 얘기할 문제가 전혀 아닌데 사실 그 망병의 어떤 그 배경도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사유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게 뭐,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이런 거로 해석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섣부른 그런 이제 판단인 것 같은데 남북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될 대통령이 이거를 뭐 공상한 사람이 뭐 개인적인 이유로 이렇게 한국에 왔다고 해가지고 뭐 북한 붕괴가 당장 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제 뭐 부적절한 거고 지금 북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막연한 지금 추론, 상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도발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무슨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내부적으로 불안하니까 언제 도발을 할지 모른다. 이래서 마치 북한의 어떤 그 도발이 임박한 것처럼 이걸 얘기하는 게 이건 정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얘기인데 그게 지금 또 이제 등장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통일부가 나서 가지고 테러 움직임이 있다.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가져야 한다. 북한이. 이런 얘기를 브리핑을까지 열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상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움직임이 있다는 거냐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과거 1970년대 시기에 북한 위협의 어떤 카드, 위협론의 카드 이거를 지금 손에 쥐고서 이걸 써먹으면서 지금 정권의 위기를 어떻게 좀 돌파하려는 이런 이제 모습일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과연 먹힐까? 나는 뭐 이게 먹힐 지금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이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그만큼 이제 긴장이 되고 이제 불안정해진다는 거 정말 이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그게 참 이제 두고두고 좀 우려가 되는 건데 좀 야당이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지나친 어떤 방모 위기론에 대해서는
DJ가 뭐 있었다라면 진짜 뭐 좀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전쟁 시기라고 하더라도 대외 전략상으로는 그렇게 만약에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혹시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대외적인 전략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국내용으로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국내용으로는 어쨌든 간에 안보 강조하면서 이제 힘을 모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금 진영을 넘어도 될 것인가. 진영 싸움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와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컨대 우병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면 우병우 문제 같은 거 확 쳐버리고 나서 안보이시 동원해가지고 지금 북한 망해가려고 하는데 우리 나를 중심으로 다 뭉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것도 자기 고집대로 저것도 자기 고집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보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원 전략도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자기 고집 때문에 효과가 좀 얻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돼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안보인데 그러면 부패 척결이라든지 기득권 비리 청산이라든지 이런 또 공정한 사회 이런 걸로 해서 이 체제가 지킬만 하다라고 다들 느끼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안보지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부에 우수석에 제기되고 있는 거는 그건 일종의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팽개친 채 다른 소리를 내지 말고 단합하고 이런 분열이나 이런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국무회의의 장관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그건 앞뒤가 틀린 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어차피 뭐 국민의 절반 가량은 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고 남은 절반 중에서 점점 이렇게 이 대통령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몫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50% 수준에 가깝게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 같은 에파토리도 자꾸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실천이 없다면 지금 국민들이 한번 보세요. 저 우병우 수석이 공부 잘해서 결혼을 통해가지고 쌓은 저 재력을 권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의문 제기가 됐잖아요. 또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를 내야 될 거를 차명을 통해서 지적세로서 대체하는 거 아니야. 세금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고 가족이 저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마세라티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탈세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뭐 위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뭡니까? 부패에 대한 어떤 대사도가 그만큼 낮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그만둬야 되지요. 실제로 말하면 넥슨의 김정주가 저 강남 땅을 시세로 이렇게 금매에 나와 있던 것보다 135억인가 더 비싸게 사줬다면 이 삼자 뇌물이라든지 간접 뇌물, 삼자 뇌물이 아니죠. 간접 뇌물로 이렇게 사후 뇌물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저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절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예, 지금 뭐 아까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체제가 그 출범이 되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몰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정현 대표는 그 대통령 지키기에 이제 뭐 그 하는 그런 건데, 과연 저렇게 해가지고, 이 새로운 지도부로서 어떤 그런 국민적인 그걸 모으거나 당내에 어떤 그런, 어떤 이쪽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혁신까지는 아예 하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가능할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게 있고 또 오늘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또 했는데 또 저런 목소리들 오늘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누리당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뭐 새누리당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봉착하는 건 뭐 이미 예고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정현 체제의 한계가 이 우병우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그냥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버린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업 문제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가 전혀 뭐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형편,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그 무기력증 등 이거를 그대로 지금 이제 드러낸 건데, 이 문제가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조금 이제 시작인데, 결국 이제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거슬리는 어떠한 얘기도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뭐 분명히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뭐 우병우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박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아마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일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내내 청와대와의 협력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취임해서 여의도 연구원 사람들 만나서도 그 얘기하고 뭐 다른 곳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면은 그래도 맡길 수 있는 얘기인데, 이미 그 집권 이제 말기로 들어서면서 민심과 지금 유리가 된 대통령과의 협력만 강조하는 여당 대표가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고요. 아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뭐 비박계라든가, 당내 그 이제 다른 그룹들 쪽에서 이정현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 좀 당의 진로에 대한 어떤 다시 그 강한 이제 반발과 요구, 이런 게 이제 확산이 될 게 불을 보듯이 이제 뻔한데,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친박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혼돈 상태로 갈지 결국 이제 고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뭐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대선 전국 정식 다가옵니다만은 그 시점이 문제이지, 결국 그게 내부적으로 이대로 대선을 치를 수는 없을 거고, 대선 정부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안 되면 그게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 이정현 체제와 같이 가는 게 대선 생각하면 필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진로를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으로 갈지, 아마 그런 이제 또 뭐 기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이제 됩니다. 여권 내부의 분열은 합리적으로 신뢰의 어떤 그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서로 조정되는 방식을 밟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지난번 총선이나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한번 보십시오. 자, 지난번 총선에 살생부, 녹취록, 뭐 도장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 뭐 세 군데는 공천을 안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계파가 반성하기는 커녕 또다시 제2의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우병우 후보까지 또 등장을 했죠. 결국은 친박 지도과 비박이라는 이 사람들이 대선에 이기도 좋지만은 이기기는 못한다면 차라리 당권이라도 차지하자라고 가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어쨌든 대선 주자들을 확 자기들이 만드는, 또 대선 룰을 자기들이 만드는, 견해에 대해서 주도권을 자기들이 주도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이 서로 간의 양보나 조정을 이렇게 이 평화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권의 앞으로 향배는 또 다른 폭로와 뭐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선동 뭐 그런 어떤 이 정치 프로파간다 공작 이런 쪽으로 급속하게 부딪혀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게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체제 시스템으로 돼 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게 터졌을 때 거기와 관련된 사람 양자를 다 끝까지 밝혀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먹혀들고 있어요. 공천 때도 녹취가 등장하니까 공천 방향이 타협하는 쪽으로 먹혀들었잖아요. 또 이번에도 보면 녹취가 등장을 하니까 또 다르게 말입니다. 그 녹취가 왜 등장했는가, 그걸 중상적인 증상 같으면 이렇게 찾아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하는 수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새누리당의 권력의 내부에 돌아가는 내밀한 내막에 대해서는 쌍방이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언제 터뜨려서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을 갖다가 할 뿐인데, 실제로 친박은 선거에서도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지만은 그 내부의 한꺼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거기에 가담한다고 느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보면 정우택 의원조차도 무병을 물러나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은 친박의 핵심은 점점 소수화 고립화되어 가면서 갈 건데, 이정현 대표는 결국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 이정현 당대표 국민한테 줬던 그 좀 긍정적인 신상, 이 부분들이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리더십에 굉장한 그 상처가 나버렸고,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은 그 최경환 전 부총리, 최경환 의원이나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재명 당대표 세 분이 다 지금 이제 이 검찰에 고발돼가지고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이 이 독립적인 어떤 공정한 판단을 한다면은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이 정부의 어떤 핵심 세력인 말하자면 진박의 그 붕괴가 이렇게 그 불을 보듯이 흔하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번 그 20대 총선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이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진박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그 새누리당의 그 이 행복, 이 변화에 대해서 다 고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어떤 보수 세력의 재편은 저는 이 당연하다.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조선일보만 부패 기득권 세력 그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렇게 그 보수신문들이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중앙일보, 뭐 문화일보, 뭐 심지어 동아일보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이해가 될 수 없는데, 그랬을 때 저는 이 보수의 어떤 정권 재창출, 보수 세력의 어떤 내일을 위해서 이 지금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그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이게 상당히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정말 특검으로 가서 무참하게 짓밟힌 다음에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앞단계에서 올 수밖에 없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로 뭐 이론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이야기가 더 우병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좀 많이 전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친박이 이러다간이 아니라 이미 친박은 해소 소멸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었지만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열정적이라고 할 때도, 에너지가 열정적이라고 할 때도 사실은 옛사람 거론되는 부각되는 사람 정도만 친박이었었지 나머지를 그냥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최근에도 이장호 등 몇 명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또 이제 한방으로 정정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가장 그 축은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권력에 의존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더 나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과거에 학생 때 이제 교련 같은 거 할 때 보면 가끔 그 제시 훈련할 때 왼발하고 왼손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교관이 밖으로 꺼내갖고 교련 훈련 끝날 때까지 거쳐보라고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다시 똑같이 훈련. 그럼 나중에 빼주시면 되겠다. 아, 근데 지금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추경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여당이 또 청와대가 이게 좀 경제가 위기고 상황이 또 심각하다 해갖고 추경을 해놨는데, 그 문제도 지금 결국은 최경환이 안종범이 뭐 이게
출석을, 정인 출석을 하니 못하니 이 문제로 갖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게 지금 너무, 뭐랄까요, 이 새누리당이 한치도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볼까? 너무 좀 깝깝해하고 답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국민분들 팔지 마세요. 아, 팔지 마세요. 아, 주변 안 한다고. 자파로서. 주변 안 한다고. 뭐, 나라 경제가 죽고, 주변 한다고 경제가 삽니까? 네. 결국 제가 봤을 때요. 그런 어떤 부분, 뭐, 초이노믹스 해서 뭐, 48종가 투입했다고, 뭐, 경제가 나아지고, 부동산 뛰었다고 나아졌습니까? 결국 그런 추경 편성에서 보면 이해관계 집단에 또 무분별하게 돈을 던져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고 하니까요. 내가 볼 때 추경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반드시 규명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아까 말한 우병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우병우를 못 물러나게 하고 있다는 말이 결국은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깊숙하게 권력에 깊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가 이 정권의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거의 바뀔 청와대가 가능성이 없고요. 결국 당이 그 데미지를 다 입으면서 당 내부에 점점 신관이나 이정현 대표의 입지가 곤혹스러워 가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뭐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